그럼 왜 워드프레스냐? 그냥 네이버 쓰든지, 네이버 블로그 쓰든지, 다음 티스토리를 쓰든지, 브런치를 쓰든지, 그러면 뭐돈들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제가 아까 저를 먹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IT나 웹 비전문가도 원하는, 완전히 원하는 수준이 되려면 이제 조금 그거는 또 이제 뎁스를 좀 들어가셔야지. 약간의 코드도 좀 아셔야 하는 게 좋고. 어쨌든 간에 원하는 수준에 준하는 디자인과 기능을 가진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축 기간이 짧습니다. 만들어진 것들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디자인을 바꾼다거나 기능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런 데서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냥 특정 기능을 하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부품 같은 거죠. 부품을 훅 넣었다가 그 기능이 나오네. 필요 없어. 그럼 그 기능을 다시 드러내 버리면 다시 그 기능이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넣었다 뺐다 기본적인 틀만 세워 놓고 거기에 특정 원하는 기능의 부품들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내지는 옷을 갈아입었다가 이렇게 하면 디자인도 바뀌고 기능도 늘거나 줄거나 할수 있는. 그래서 디자인과 기능 수정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유지보수도 왜냐하면 이게 오픈소스 기반이고 그 최근 그 웹과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 변화 발전하잖아요. 이게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고 웹 기술이라는 것들은 점차 이제 누구나 빠르게 편하게 그리고 리치한 컨텐츠 이제 리치하다라는 거는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들이 풍부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구현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부담 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웹과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저 같은 이렇게 비전문가가 일일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라고 말씀드린 게 아까 그 오픈소스와 관련된 아까 그 워드프레스.org라고 해서 이것과 관련된 그 개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그런 웹과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표준들을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몰라도 예, 이 전반적으로 워드프레스와 관련된 틀 안에 계속 반영을 시켜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꼭 굳이 개발자처럼 최신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원리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어떤 부품을 어떻게 꽂았다 빼야 하는지만 알면 최신 기술이 반영된 웹사이트를 만들고 유지하실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쌉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입형 블로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돈안 들죠. 근데 이제 그거는 나만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 수도 없거니와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소기업들이라든가 기업들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외주 용역을 주고 우리의 홈페이지든지 제품 사이트든지 이런 거를 만드시고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용역을 줘도 싸야 아마 한 아는 사람이니까 해주라 뭐 이래서 아닌 이상은 보통은 한 500에서 한1500단위까지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거래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런 이렇게 대형의 트래픽들이 오가거나 한 경우에는 이제 수천만 원 레벨, 억 단위 레벨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물론 은행의 시스템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은행이나 이렇게 막 현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엄청난 트래픽과 그런 것들이 커버해야 되는 시스템이 될 수는 없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주로 컨텐츠라든가 글, 이미지, 영상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어지간한 기존에 이렇게 용역을 줘서 만드시는 사이트보다 물론 돈을 많이 들이면 그쪽이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그에 준하는 최소한 뭐한뭐 500만 원짜리 용역, 1000만 원짜리 용역 발주하신 거 대비 비슷한 수준은 충분히 스스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 과정에서는 제가 지금 연 10만 원 이내면 구축과 유지 보수와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 워드프레스 파일을 갖고 뭐 하는 거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혀 돈이 드는 건 아니고 이제 추후에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호스팅 서비스라고 하는데 거기 그 호스팅 서비스를 빌리는데 필요한 돈. 이제 공제에는 아마 5,500원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제 제일 싼거 기준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치도 무료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뭐 민간 사업자의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 설치비가 5만 원, 뭐 조금 이제 하이한 트래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뭐 만 원 정도, 이런 최초의 설치비가 한 5천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하시는 순서입니다. 월 500원을 낼 것이냐, 월 3만 원을 낼 것이냐. 이제 그거는 내가 그 온라인에서 호스팅이라는 것들이 일종의 이제 임대를 하는 과정인데요. 거기에 내가 올릴 수 있는 뭐 이미지든 글이든 이런 것들의 소위 말하는 파일들의 크기가 얼마냐. 그 다음에 내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근데 뭐 하루에 한 명 올까 열 명 올까 이러면 예, 500원짜리 계속 쓰시면 돼요. 연 10만 원 정도면 어지간한 파워 유저가 아니시면 그 트래픽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 그러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다는 거. 여기 안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축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팅 피는 500원에서 이따 하게 될 그 카페24 같은 경우는 무제한 트래픽 같은 경우는 얼마 같든지 들어와도 좋다. 그거 같은 경우는 부가세 포함해서 아마 3만 3천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그 금액이 고기 레인지가 그렇게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은 그 도메인을 대행하는 업체들마다 가격이 좀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가에라도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 데들은 도메인을 좀 싸게 할 수 있을 테고. 근데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보통 이제 도메인 원하시는 걸 찾아서 중복되는 게 없어서 찾아서 쓰시면, 신청을 해서 쓰시면 11,000원, 2년에 22,000원 정도에면 원하시는 도메인을 구입을 해서, 물론 딴 사람이 쓰고 있는 거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유명 fashion.com이다 뭐 이런 거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거겠죠. 구글.com은 더더군다나 못 사시는 거. 도통은 도메인 비용이 1년에 11,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물론 약간 이제 도메인 파는 업체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이기 때문에 토탈 했을 때 한 연 10만 원 정도면 무난하게, 예, 최대치로 봤을 때는 무제한 트래픽을 쓰신다고 하면 뭐 한 36에다가 맥스 한 40만 원, 예, 이 정도면 1년 정도 유지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모바일, 요즘은 뭐 워낙 모바일 시대니까 모든 트래픽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지금 다 넘어 들어오잖아요. 그 모바일 지원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기존의 PC용 사이트들이 있고, 왜 예전에 슬래시 M 뭐 이렇게 들어간 사이트들 많이들 보셨잖아요. 그럴 것처럼 별도로 기존의 PC에 있는 콘텐츠들을 모바일에서 잘 볼 수 있게 별도로 또 구축을 하는 일들이 다 대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위 그 리스폰시브라는 표현을 해서 이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반응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냐면 내 사이트를 접속하는 사람들이 뭘로 접속을 하느냐.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태블릿일 수도 있고 PC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감지해서 그 기기에 맞는, 기기의 화면에 맞는 사이즈로 자동으로 바꿔주자. 이제 이게 반응형 웹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워드프레스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추후에 이제 더, 글로벌리하게 뭐 영어 사이트를 포함해서 중국어 사이트들을 포함해서, 여기 약간 좀 이렇게 좀 공수가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 영어 사이트를 별개로 안 만들어도 된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사이트를 살짝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정한 대로 바로 영어 사이트로 돌아서 버릴 수도 있고 중국어 사이트로 돌아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를 만들기에도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검색 엔진이나 SNS에 쉽게 노출하고 연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를 작성을 하시면 구글 검색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냥 반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순위는 조금 또 다른 얘기겠죠.